제가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용빈관을 짓는데 878억이면은 수재민 만 명한테 만 가구에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회계 예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 심의 대상인 그렇습니다. 거고. 예. 기금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기금 사업. 네. 어쨌든 그 우리 국회에서 네.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예.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겠죠. 아까 그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이게 지금 국유재산 관리 기금에 이제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496억으로 다 쓰다고 해놓고 이렇게 벌써 지금 두 번째 드러났고 아마 오늘도 또 추가적인 보도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한 명도 단장님 중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보도가 나올 텐데 그래서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짓말이고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한 가지. 두 번째, 예타를 최근에 기재부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모든 예산은 국회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국회 운영위에서 우선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예결해서 본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네?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급하다고 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제 퍼붓는다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찾아내셨다고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네.